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이사인 남현희 씨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예비 신랑과 동반 인터뷰에서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예비 신랑은 현재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는 15살 연하의 사업가로 두 사람은 사업상의 이유로 펜싱을 배우며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이자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사이로 지내다가 남현희 씨의 이혼 후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지난 8월 SNS에 이혼 소식과 더불어 새로운 연인이 생겼음을 동시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자녀가 재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